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신약 366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1월입니다.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 중에 감사는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 어떤 세상의 것으로 감사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 믿은 것,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오늘도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경배하는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감사함이 넘치는 신년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으신 말씀 가지고 잠시 성찬의 은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찬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방편입니다. 은혜를 받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성도들이 항상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는 방편은 세 가지로 우리들이 말합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좌우의 날생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씀이 없는 성도는 은혜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그 개개인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 없고 성경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사는 거 결국은 은혜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비결은 오늘 여러분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2000년 전에 그 놀라우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이 성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일일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얼마나 중대하였고 심각했고 그 결과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내 죄가 컸구나를 보게 하신 것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우신 자비를 우리가 받으면서 감사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목석과 같은 우리 인생들은 없습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이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눈물로 젖게 되어집니다. 감사함으로 젖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찢고 몸찢고 피 흘려주신 것 생각하며 기억하며 이걸 받을 때 보면 우리가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찬을 받으면서 오늘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방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더라고 했습니다. 떡을 나누며 교제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약해져가는 부분이 이 기도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많은 기도의 힘들이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은 기도의 양도 줄어가고 있을 거, 기도의 능력도, 기도의 영적 파워도 줄여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노하우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보다 권력의 힘을 믿으면서 사람에게 줄대기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은 정말 믿음 없는 모습들인 것을 여실히 증거합니다. 은혜의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성도들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늘 영화롭게 하는 삶이 늘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을 오늘 행하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밥상에 예수님이 마련하신 이 만찬에 초대하여서 나누는 거룩하신 잔치입니다.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을 풍성히 받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거룩하신 성찬 예식에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위로와 평강을 얻고자 새 힘을 얻고자 교회는 이 성찬 예식을 일주일 전에 미리 공고를 합니다. 미리 공고를 하고 한 주 동안이든지 이와 같이 공고하는 시간 동안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내면과 바깥들의 생활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거스리는 그리스도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준비해와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어떤 주일보다 성도들은 이 성찬이 있다 하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데리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아니란 생각을 해갈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 성찬이 있을 때에 오늘은 뭐 바쁜 일이 있어갖고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서 오늘 어디 급히 가봐야 할 때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예식에 이 은혜의 성찬에 참여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없습니다. 일보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고 어디 참가하는 것 참여하고 인사드리는 것보다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면서 날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새 힘을 주셔야 이루어지는 은혜의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아니 되어져 우리의 믿음이 이 성찬의 주의를 지켜가려고 바르게 믿어갈 때, 바르게 행할 때에 세상의 조롱과 모욕과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기억하고도 우리가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처럼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다음에 참석하면 되지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다음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수 신해철 씨가
죽었습니다. 분명히 건강했다고 했고 그 수술 잘 되었다라고 했는데 예상치 않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화장을 하려다가 부검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 때문에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장에 1cm 정도의 천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사유를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주일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고 다음이 있다라고 여겨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장함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결단이 있고 거룩이 있고 경건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뜨거움이 일어나고 간절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은혜의 축복의 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잔을 받고 이 떡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떨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지옥 가운데 살았는데 지옥가를 죄인인데 벌어지만 또 못하고 지렁이만 또 못한 이 인생인데 정말 좀 떨림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지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성찬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성찬의 은혜를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한 가지만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을 오늘 받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처음으로 만든 성찬인 것처럼 맞이하면서 은혜로운 결단과 은혜로운 결심을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같은 결심과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예수만 바라보자. 이것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찬을 받고 나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이 세상 사라질 것들 바라보고 쓰러질 것들 바라보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세월 낭비하면서 정년을 낭비하면서 살지 말고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결심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만 안망하겠습니다. 예수만 붙들겠습니다.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성찬에 제정하시고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찬에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늘 바라봤다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놀라우신 회개의 역사가 있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실은 지금 예배하면서 몹시 아픈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면서도 몹시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학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이것을 지난 봄에도 연기하고 올가을에도 넘어가 버리고 되어진다 하면 참 마음이 몹시 아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날 위해서 허락하신 줄 알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 서약을 하면서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약속하기로 해놓고도 여러분 일에 우선순위에 세상 일에 그것에 이렇게 밀려지면서 오늘 또 보여야 할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몹시도 아프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나도 우리가 삶 다른 것들을 많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얼마나 우리가 난리하여서 그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왔는가를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미흡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서 주만 바라보게 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사모할 자 주밖에 없나이다. 날마다 날마다 주만 바라보고 주만 쳐다보고 주만 응시하고 주만 주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충만하게 주시는 믿음을 믿음을 더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느냐. 솔직히 말해서 그건 우리 모두의 거짓말일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느라고 하지만은 아니요. 우리 앞에 와 같이 해놓고 예수와 함께 세상 부귀 영화 명예를 해놓으면 우리는 그냥 뒤돌아볼 것도 없이 그냥 이 세상 걸 쫓으면서 하나님 다음 주에요 예수님 다음 주에요 해놓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와 같이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이쪽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목이 고드면서 뻔뻔함으로 얼굴이 굳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나 잘했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한 가지만 결단합시다.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왜 예수만 바라보아야 될 이유는 오늘 앞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오 믿음의 근원이시오 믿음의 원천이시오 믿음으로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쌓아놓은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주이신 믿음의 원천이신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교회 나가야지 하니까 믿음이 바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아멘 아멘하고 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같이 읽고 찬송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모욕과 물질의 손해와 경제적인 피해를 받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 교회 출석자라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출석을 잘해도 어느 날 자기에게 위해가 오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가정에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치게 되어지면 신발을 던져버리듯이 우리가 믿음을 던져버리고 나 살고자 세상을 달려가 세상으로 달려가서 찾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를 매일과 같이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면서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사단과 원수가 있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말씀을 자꾸만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이 예배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음을 굳게 지켜야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신념은 얼마든지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베드로가 주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었습니다. 거짓말같이 도망을 다쳤습니다.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외에는 달리 보이지 않는 참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영화로운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의 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예수, 말씀이신 예수, 능력이신 예수, 그분을 늘 바라보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 바라보면 그냥 넘어집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잔과 거룩한 떡을 먹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인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을 주시고자 그래서 그 힘, 믿음의 힘, 능력, 권능을 받아서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잔치를, 이 밥상을,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의 은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하는 칭의를 받아놓고 이제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 불변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예 구원받기 구원받은 후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구원받음에 따라 하고 나서도 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바라보면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의로워지고 좀 더 선해지고 좀 더 진실해지고 좀 더 경건해지고 좀 더 착하게 되어질 것인데 예수 바라보지 않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안 바라보니까 세상 속에서 늘 사람만 보여지고
하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거짓말하고 남한테 빼앗아야 되고 속여야 되어지고 폭력을 휘둘러야 되어지고 하는 모습밖에 안 돼. 그러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한시도 눈을 예수 바라보는 그 눈을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거룩해져 가시기를, 좀 더 경건해지시기를, 의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구역 예배에서 우리 배 집사님한테 하루 7번씩 찬송하라 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아침에 지팡이를 잡고 오셨더라고요. 왜 그래요 했더니 통풍이 왔대요. 찬송하면서 통풍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찬송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에, 노래할 때에, 신령한 노래할 때에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의 불완전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의 병등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그 부족한 것을 메꾸어 주시면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바라보면서 먹으면서 다시 한번 또 세상에 나가서 실패할는지 몰라 오늘 주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나라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악망하겠습니다. 주만 붙들겠습니다. 십자로만 쳐다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성령으로 다시 한번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똑바로 바라보려면 앞전에 말씀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사람들 교회 오면 그래요. 제재가 많다 그래요. 교회 오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하니까 아이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세상에 재미도 봐야 되는데 이런 거 못한다고 하니까 교회를 안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고 감싸게 되면 이것들 내가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갖고 떨어지게 끊어지게 멀어지게 만들면서 이것들을 다 벗겨주시게 되겠습니다. 예수 온전히 바라보려고 해보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죄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루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매일 날마다 365일 우리의 숨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까지 의 믿음의 경주를 해 가야 하기에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합니다. 바라보고 싶지 않을 때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고개 들고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나와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주를 바라보려고 몸부림쳐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좋을 대로 편할 대로 해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을 것이고 좋을 대로 편할 대로 내 방식대로 해나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할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의 은혜 혹시 누리면서 받으면서 한 가지만 꼭 성령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 바라보지 말고요. 출세 잘하고 성공했던 자식들 바라보지 말고요. 연약해서 가는 내 몸 바라보면서 소망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육체는 새하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바라보면서 즐겁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한 가지로만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남은 날을 예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남은 날을 예수와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하시고 성찬